그러니까 이 개념을 잠깐만 예. 설명해보죠. 한 번 할 때마다 두 배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명하거든요. 왜냐? 저 세 번의 경우에 한번 살펴보죠. 처음 던진 것이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죠. 네. 근데 처음에 던진 게 앞이 나왔다 하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던질 게 두 번 남아 있잖아요. 근데 두 번 던질 때의 경우의 수는 네 개의 경우의 수가 있었잖아요. 그 하나 던질 때 두 개로 갈라지니까. 그렇죠. 당연히 두 배. 그렇죠. 그러니까 앞을 정해놓고 2회 던지기를 그냥 복사해 놓은 거잖아요. 그게 네. 그렇죠. 똑같잖아요. 이렇게 똑같아요. 패턴이 똑같아요. 쌍맞춤 해놓은 거지. 그러니까 그게 앞하고 뒤 경우가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두 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다섯 번 던지면은 몇 번이 될까요? 홍진경 선생님. 눈 안 마주쳤는데 왜 지금. 이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저 아주 좋은 4, 8, 4, 26, 32요. 32. 정확히 그렇죠. 30 경우의 수가 32. 아이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제 다섯 번 던질 때는 32가지 경우가 있는데 B가 이기려면은 앞이 두 번 나오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네. 몇 개가 있죠? 여섯 개죠. 그러니까 32경우 중에서 B가 이기는 경우는 6번. 결국은 B가 이기는 확률은 16분의 3이고 A가 이길 확률은 1 빼기 16분의 3, 그래서 16분의 13이 된다. 그 계산을 여기서 처음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원래 관심 있었던 돈 나누기 문제로 돌아가면 은 A는 16,250원을 받으면 되고 B는 16분의 3 곱하기 2만 해서 3,750원을 받으면 된다.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용어로 표현하면은 각 선수가 자신의 기대값을 받아야 된다고 표현하거든요. 그러니까 총 판돈 곱하기 자기가 이길 확률을 받아야 된다. 이 사람들이 제안한 방법론이 이거예요.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개념도 이 편지에서 처음 나와요. 와, 진짜요? 기대를 많이 했네요. 대박이다. 모든 보험이 네네. 사실은 저런 로직으로 그렇죠. 기대 수명 이런 거를 계산하죠. 연금이랄지 그렇죠. 뭐. 우리가 뭐 핸드폰만 열어도 저런 데이터가 맞아. 나오잖아요. 강수 확률이 9%다 그렇게 적혀 있으면은 무슨 뜻인지는 다 알잖아요. 웬만한 사람은 그것만 해도 사실 인류 문명사에서 보면 엄청난 업적이죠. 참 놀랍지 않아요? 이런 거 보면 저는 맞아. 지금도 놀랐거든요. 수학자로서도 이렇게 어떻게 저런 어려운 개념들이 누구나 아는 개념으로 변하는가. 이 사람들이 확률이라는 개념을 개발함으로 해서 완전히 세계가 바뀌었다.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가 현대 세계로 넘어가는 기점에 놓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다. 그렇게 얘기를 하죠.